그날 저녁 끈질긴 황 실장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티셔츠를 찾으러 3층 안무실을 찾았다. 야, 애들아. 형자리에. 형자리에 있는 거. 내 자리에 있는 옆에 이렇게 티셔츠 지갑을 받아왔던 거 혹시 보인 사람? 무슨 티셔츠 토끼 그려져 있는 거 니네 숙소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두 개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없어? 알았어. 다음 날 좀 더 체계적인 수업을 받기 위해 발성 트레이닝 센터를 찾았다. 노래를 부를 때 이게 튀어나오지 않는 것 같은 거 많이 느끼죠? 노래할 때. 네, 그 왜 그러냐면 호흡을 계속 이렇게 밀어서 내니까 아무리 소리가 좋아도 음정이 틀리면 안 좋게 들리거든요? 노래 못하게 들려요. 다 같이 여기 나와서 여기서 좀 해볼게요. 고라는 발음 나오게. 자, 노래는 이거 테스트하고 나서 이제 할 거야. 시작. 말할 때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는 발음을 갖고 있네. 네. 하루에 30분씩 네. 책을 읽어. 미 짜지 말고 미 짜지 말고 미미미미미 반복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 네. 매일매일 내가 가르쳐준 걸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매일 해야 돼. 네. 안 되나요 날 사랑하면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 코로 들이마시는 거 처음부터 해봐. 시작. 가슴이요. 가슴이 들려? 네. 자 코로 시작. 가슴이 들려 배려나? 나 까보 까보처럼 밖에 굳은 내가 뻣뻣하게 웃어 근데 현실은 안 그래 나 둘서 희철이 한번 랩 한번 들어볼까? 남 해정 분한해 뭐든지 간에 외모보다 눈이 뜸하게 밤내 음정이 있어서 음정으로 가 그러니까 뭔가 보여줄 수 있어 음량을 보여주면 되는데 노래는 그게 되잖아 근데 랩은 그게 안 되거든. 네. 그게 안 되니까 강조해야 되잖아. 강조 이러다 보니까 자기 모르게 자꾸 이렇게 성대 긁거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관리를 많이 해야 돼. 랩하는 지금 태연이하고 호시철이는 둘 다 병원에 가서 염증약 처방을 받아. 둘 다 염증 있어 목에. 자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는 요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악적인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행인 건 뭐냐면 습득하는 능력들이 제가 여태까지 봤던 다른 친구들하고 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많이 내려오면? 네? 숨을 들여 마셔. 이 성대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매끈하게 일직선으로 돼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매끈하고 여기서 이렇게 도드락하게 튀어나왔죠? 이것이 이제 성대 절절히 시작하는 거고. 들이 마셔. 약간 나왔어, 여기. 네. 이것이 이제 곁에 시초거든? 됐어. 됐어. 이게 다 부은 거야, 이거. 여기, 특별히 여기도 부었고. 비교적 정상이네. 자꾸 과로하면 병나듯이 성대도 과로하면 병나지 않아요? 그것이 부었다 깔아앉았다 부었다 깔아앉았다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깔아앉질 못하고 불러오른 차로 굳어지게 된다. 그것이 결절이에요. 성대는 쉬어줘야 돼. 쉬어줄 때는 철저하게 쉬어주죠. 노래하고 연습할 때는 할 수 없지만은 다른 때는 너무 많은 대화를 하지만 그리고 노래하기 전에는 반드시 워밍업 하죠. 제일 나쁜 것이 담배 그 다음에 술 과량 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대결절이란 거를 저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좀 놀랐어요. 목을 상하게 하는 탑5가 있더라고요. 흥분해서 크게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야! 저 공격이야. 카메라에 비주얼 아니야? 비주얼 아니에요, 비주얼. 비주얼. 쉴 때 입을
입을 놀리지 마라. 나 항상 말하잖아. 노래하지 안 쓰고 고음 안 올라가도 올라가고 강제로 잡고 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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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상. 아, 그래서 뭐 저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있을까? 뭐 봐 좀. 3차 테스트 관련된 거 뭐 것들 좀 봤거든? 뭐 어떻게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 들었어? 여자애들하고 요번에 심사위원이 틀려. 여자애들하고 너네하고. 그래서 너네는 진짜 무대 위주로 볼 거야. 얄미울 정도로 잘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줘야 돼 이제. 그리고 무대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안무팀을 쓰려면 두 명까지. 그다음에 1분 반. 그리고 진짜 꼴찌하는 사람은 요번에 탈락자가 한 명 생길 거야. 만약에 그 꼴등을 해도요 탈락을 안 할 수도 진짜 3차에서 꼴찌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짐까지 바로 뺄 거야 숙소에서.